웬일이야. 치아보험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못 받는 사례가 엄청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와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저 보험왕한테 여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 보험 혜택 받으셨어요. 납입했던 보험료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병원비까지 모두 다 처리가 되었고요. 플러스 알파로 몇백만 원 이득을 보신 다음에 정말 편안하게 보험금 받고 해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보험왕한테 믿고 맡겨주셔서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저희 회사까지 과일 바구니 보내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못 받는 사례도 요즘에 비질비질하게 정말 많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일단은 치아보험만큼은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가 매우 중요한 금융상품이라고요. 보험상품. 그래서 값싼 홈쇼핑 아니면 다이렉트 인터넷 주고 가입한 사람들 가입하고 나면 뭐 상품권 2, 3만원짜리 준다. 냄비 세트 뭐 가전제품 준다. 이러면서 그 말이 현혹된 다음에 정말 불안전하게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보험금 못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선물을 안 받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만 잘 받게끔 해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 보험왕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아 정말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중간에 부러졌든 아니면 치아가 정말 충치나 잇몸병이 심해서 툭 하고 치아가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뿔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치과 가서 잔존 지금 K08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지만 K0이나 04, 05코드를 받아서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집에서 특히 의료기관이나 치과,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야매로 발차던가 임플란트에도 모두 다 보험금을 못 받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많은 고객분들이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정말 2년 이후에 임플란트에서 100% 보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중간에 잇몸병이나 풍치 아니면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치아가 발치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이후에 치과 가서 치료해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발치 기준인데요. 우리가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청구할 때는 보험회사가 치아보험 가입 전에 발치가 되었는지 후에 발치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할 때는 무조건 일단은 발치 전에 엑스레이 사진이나 파노라마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툭 빠졌다 그랬을 때는 2년 이후에 100%, 50% 뭐 그게 나발이고 간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치과 가서 발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툭 빠졌다 그러면은 증거 자료 그리고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발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치과 가서 지금 빠졌다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남기셔야 나중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혹은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에도 나중에 아무 탈 없이 순탄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보험 솔직히 여러 회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보험료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가입한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했을 때 옆에서 정확하게 경험이나 내공 그리고 약관 해석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보험금 받는데 원활하게 순탄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선물 주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홈쇼핑이나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내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코드로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화하면 뚜뚜뚜 죄송해요. 저는 보험회사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담당자가 없는 고아 계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아보험만큼은 정확하게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가입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 나중에 엄한 데서 가입하면 큰코 다칠걸? 큰코 다칩니다. 큰 코.